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44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성서가 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를 바이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블가 지향하는 초점을 안내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해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서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신이 없다는 말이 아니냐라고 항의하면서 쓰러져 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라투스트라는 사실상 기독교의 신을 한다기보다는 일반 신을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거고요. 기독교에서 얘기하기를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즉 성서가 얘기하는 말이죠.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바로 자라투스트라의 입을 통해서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쓰러져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신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일반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반 신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의 신, 즉 바이브에서 얘기하는 신도 역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과연 신은 죽었느냐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 포인트로 살펴볼 때 그 첫 번째는 인간이 신을 3차원의 공간에 가둠으로써 실제 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이 인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서가 얘기하는, 바이브가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클로즈드인 시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민족신으로 묶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인류의 신인 하나님, 우주의 신인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민족신으로, 유대 민족의 소유된 신으로 묶이면서 실제 하나님의 전능성이 전면 말살되는 그러한 불운을 맞이하게 됐고, 그러한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셨는데,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로마 캐도릭이고, 로마 캐도릭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 들어온 것이 프로테스탄트인데, 로마 캐도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묶어서 기독교라고 그러죠. 이 기독교 역사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캐도릭의 부패와 변질이 바로 유대인의 부패와 변질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기독교, 한국에서는 프로테스탄트를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한국에서 말하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들 역시 유대와 개도릭이 따라갔던 그 길을 그대로 전철을 뒤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실제 지금 현대 한국 기독교의 하나님은, 즉 바이블을 해석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기독교인의 하나님으로 머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 하나님의 무한 차원의 하나님이 유한 차원으로 내려옴으로써 오는 문제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바이브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연구하라고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고, 애덤즈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통해서 복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성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관측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고 형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3차원 공간의 눈으로 무한 차원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제하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신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오고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이브 스스로가 말하기를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는 휘한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니체가 그런 의미로 짜라투스트라를 동원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장난에 의해서 본인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현 세태 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주 참혹한 결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를 명사절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서프라이즈 정관사 더가 뒤에 있는 서프라이즈를 수식하는 구조를 취하면서 명사 구가 됐고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주절의 주어는 은는을 붙이고 종속절의 주어는 이가를 붙이는 걸 원칙으로 현재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일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겠고, is that, is가 서술하고 that가 보어로 명사절로 보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즈부터 시작해서 테이스트까지가 서술어 구조의 이 형식 구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종속절을 들어가 보면 he, 이 그가 has 가지고 있다는 것, 취한다는 것이죠. 뭐를 이 유니크 섹슈얼 테이스트,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이 여기서 유니크는 한 가지이니까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독특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섹슈얼 테이스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서프라이즈, 놀라운 일이다라는 뜻이죠. 오늘도 우리는 10개의 필수 어휘를 살펴볼 건데요. 모르는 단어만 콕 집어서 사전을 찾아서 발음과 해석을 암기하셔도 되겠고, 아이 콘택트, 아이 블링크의 도움을 받아서 좀더 수월하게 단어 학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Now, 이제 지금 현재 데이비드가 그 나바에게 양털 깎는 날 우리가 니네 그 목자들을 돌보아서 적들한테 탈취당하거나 또는 늑대나 일이나 곰 이런 것들한테 탈취당한 일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 부분, 물론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떡을 함께 하자, 축제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바가 데이빗을 이런 지하에도 쫓아보냈죠. 물론 데이빗이 아니라 이제 데이빗의 부하를 쫓아보낸 거지만, 그래서 이제 데이빗 일행이
박살내겠다고 칼을 차고 지금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종 중에 하나가 나발을 제끼고 그 부인은 아비가이어. 아비가이어가 똑똑하기 때문에 아비가이어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겨울폴 그러므로 노후 알아서 컨시덜 고려하십시오. 뭐를 와트 이하를 리 노후와 컨시더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워트가 다시 종속절 안에서도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죠. 이 와트 절 자체가 주절의 목적어지만 종속절 안에서는 와트가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무엇을 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겠죠. 도 당신은 아비가이어를 얘기하는 거죠. 웨어트 두이 웨어트가 웨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두 해야 할지를 그러니까 두의 목적어가 뭐예요? 워트 무엇을 for 왜 그러냐면 이브 악마가 아이즈 디터미니드 작정했습니다. against our master 우리 주인을 대적하기로 그리고 against all his household 그의 온 가족들을 대적하기로 이 하우스홀드 안에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사람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이종 하나가 이렇게 똑똑함으로써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For 왜냐하면은 he 그는 나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is such a son of Belial. son of Belial가 역시 명사 구로 보호 역할을 하면서 is a son of Belial 해서 악마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맨 그 누구도 could not speak 말할 수 없습니다. to him 그에게 나바에게 겁이 나서 뒤지게 맞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안주인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된그 얘기를 듣고 아비가이어 이 안주인 이름이죠. 가 메이드 만들었습니다. 헤이스트 재촉함을 말이 좀 이상하죠? 예, 일형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서둘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서둘러서 투크 가져왔습니다. 200 loaves 200덩어리의 빵과 two bottles of wine 포도주 물론 여기 포도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여기는 음료로 먹는 포도즙에 가까운 거죠. 예, 두 동이와 five she ready dressed 손질된 잘 손질된 양 다섯 마리와 five measure of parchcorn 볶은 옥수수 다섯 가마니와 100 cluster of raisins 백송이의 건포도 그리고 200 cases of the pigs 석류로 만든 과자 200 개를 취해서 레이드 실었습니다. 댐 그것들을 이 댐이 이제 이 안에 앞에 있는 이 모든 먹을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On asses 나귀, 당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And 이어서 she 아비가이어가 said 말했습니다. Unto her servants 그 얘기를 한 종한테 얘기한 거죠. 고운 진행하라. Before me 내 앞에서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떠나라 먼저. 얼마나 현명합니까? 우선은 뇌물부터 보낸 거죠. Behold 보라 아이 내가 아비가이어죠. Come 갈 것이다. After you 너를 따라서 버트 그러나 she 아비가이어가 told not 말하지 않았습니다.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인 나바 이게 동격이죠. 나바에게는 말하지 않고 왜냐하면 또왜 그걸 쓸데없이 보내느냐 마느냐 또 이런 시비가 생길 것 같으니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행동을 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was 그렇게 되었습니다. So 여기서 was는 became 하고 같은 말이죠. 예, as 뭐처럼 she 그녀가 rode 올라타고 on the ass
당나귀를 타고 이제 가면서 뭐처럼 들리냐면 데트가 이 이트죠. 이 요게 가주하고 이 데트가 진주하니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쉬이 그녀가 캠다운 내려갔습니다. 바이 더 커버트 은밀히 여기서 은밀히는 남편 모르게란 뜻이죠. 온너 히어 산길을 그리고 비호도 보니 가면서 보니란 뜻이에요. 데이비드 앤 이스민 데이비드와 그의 병사들이 came down 내려오고 있었어요. against her 그녀를 반대편 그녀의 반대쪽으로 and she 그녀가 met 만났습니다. them 그 데이빗 일당을 now 그때 데이비드가 had said 말했습니다. 이제 이 아비가이어를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출발하기 전에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차가 조금 있는 거죠. 요 now라는 것이 지금이 아니고 출발하면서라는 뜻이에요. Surely 확실히 in vain 헛되게 have 뭐뭐 했다. 이거 완료형이죠. 아이 내가 kept 지켰다. Oh 그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뭐죠? 이게 that가 위치하고 같은 거죠. This fellow 이 작자가 had 가지고 있는 in the wilderness 그 광야지대 so that 그리하여 nothing 그 어느 것도 was missed 잃어버려지지 않게 뭐오그 모든 것을 that 이것도 위치하고 같은 말이죠. pertained 소속된 unto him 그에게 그 모든 것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he 그가 has requested 보답했다. 이렇게 내가 미스드 하지 않게 지켜줬는데 그는 보답을 했다는 거야. 미 나에게 뭐를 보답했냐? 이브 악을 폴굿 요게 아이오디오 구조죠. 내가 선행한 것에 대해서 악으로 나한테 대갚았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칼을 차고 지금 출발한 거죠. So, and 그렇게, and more, 더하게 이 문장이 무지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Also, 또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 문장이 축약됐기 때문에 자칫 잘못 오면 그렇게 또 더하게 두 하시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 일단은 이걸 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걸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두부터 보시겠습니다. 두 하신 뭘 이게 부이죠? 가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unto the enemies of David 데이비드의 적에게 하신 일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가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또는 더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뒤 얘기를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f 만약에 아이 내가 이게 데이비드죠. leave 남겨둔다면 of all 그 모든 것을 어떤 것을 pertain 속한 to him 나바에게 속한 by the morning light 아침 해뜰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아침 해뜰 때까지 남겨둔다면 내 적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이 또는 그거보다 더한 일을 여기 나에게 내려주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 생략된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근데 누구를 남겨놓느냐? 요 리브 이 오이죠? 이 오가 오를 남겨놓는 거예요. 이 오가 뭐예요? 요 애니하고 같은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가 누구냐? 이 데트가 후죠? pissed 오줌을 누는 against the wall 벽을 향하여 오줌을 누는 누구라는 남자란 뜻이죠. 그 남자들 그러니까 나바의 족속에 속한 사람 중에서
남자들은 깡그리 죽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 이튿날 아침에 해뜰 때까지 놔두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내리십시오, 하나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문장이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nd when 또한 뭐뭐 한때 아비가이어가 이제 지금 장면이 바뀌었죠. 아비가이어가 보았어요. 데이비드를 그때 그녀가 헤스티드 서둘러서 라이티드 오프예요. 이 가볍게 하다니까 내려왔다는 뜻이죠. S에서 당나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떨구었습니다. Before David 앞에 on her face 그녀의 머리를 그리고 bowed 굽혔습니다. Herself 그녀 스스로를 to the ground 땅바닥에 엎드렸다는 얘기예요. 엎드렸습니다. At his feet. 요 히스는 누구예요? 데이빗이죠. 데이빗의 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said 말하기를 upon me 나에게 my lord 내 주여 upon me 나에게 하게 하십시오. This iniquity 이 범죄에 대한 것을 비 요게 이제 OC로 지금 동사가 아니고 명사죠. 예. 이 죄가 나에게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let 하게 하십시오. Thine handmaid 당신의 한 종, 하녀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여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I pray thee 당부드릴 건데 speak 말하게. 그러니까 let thine handmaid가 요게 지금 요 새로운 오죠. 여기가 요 레트가 첫 번째 레트고 요게 지금 두 번째 레트죠. 예, 두 번째 레트에 딘 핸메이드가 오죠. 요 레트가 V라고 할 때, 요 오에 OC가 뭐예요? 요 스피크예요. 요게 OC입니다. 요게 OC로 조금 아까 V로 체크했는데 V가 아니고 명사인 거죠. 말하게 인딘 오디언스 당신의 귀에 그리하여 hear 들으십시오. The words of thine handmaid 당신의 종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초지종을 들어보십시오. 라는 뜻이죠. Let 뭐뭐하지 not 마십시오. My lord 내 주께서 I pray thee 당부드릴 건데 regard 고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나트가 있으니까 this man of Belial 이 사탄의 자식을 바로 나바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For 왜 그러냐면 as 뭐뭐처럼 his name 그 이름 is 인 것처럼 요게 지금 뭔가가 빠져 있죠.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folly라는 말이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뜻이라는 게 나바라는 말 자체가 이런 곰팅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란 뜻이죠. 그것처럼 so 그렇게 is 입니다. He 그가 나바는 is his name 그의 이름인데 나바라는 것이 그의 이름인데 그것이 바로 folly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with him 그와 함께 어리석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thine handmaid 이게 지금 동격이죠. 당신의 여종 나는 so 보지 not 못했습니다. The young men of my lord 내 주위 젊은이들을 누구예요? 병사를 얘기하는 거죠. Whom 그가 누구죠? 도 당신이 데이비드가 this send 보내셨던 요 샌드의 목적어가 whom이죠. 예, 그를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봤으면 그렇게 빈손으로 돌려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Now 이제 therefore 그러므로 my lord 내 주여 the lord lived 자, lived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뜻이죠. As so 또한 당신이 lived,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뜻이에요. 보시기를 the Lord 여호와께서 has withholden on 보류하긴 여호와께서 보류하는 D 당신을 from coming 이거는 고라는 뜻이죠. 뭐뭐 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to shed 흘리게 한다. 이게 이 come의 목적어죠. 얘가 V라고 볼 때. shed를 뭘 shed 하게 한다? blood를 피를 흘리게 하는 from으로부터 withhold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from avenging this self 여기 avenging도 물론 여기서는 요 전치사 명사에서 전면구 구조를 이루는 얘가 명사로 쓰였지만 원래는 이 동사잖아요. 그럴 때이 this self가 목적어죠. 당신을 스스로 복수하는 것에서 from 막았습니다. Within our hand, 당신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Now, 이제 let 뭐뭐 하게 하십시오. Then enemies, 당신의 적들이 그리고 they 그들이 어떤 적이죠? That seek 찾는 evil 악한 일을 to my Lord 내 주에게 악한 일을 꾸미려고 찾는 데이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네미스죠. 응이 요 레트 이 것들이 큰 오죠. 레트의 오죠. 그리고 요 비가 오 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들이 비 되게 하십시오. 뭐처럼? 에즈 나바 나바처럼 미련 곰탱이가 되게 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아유 어려운 문장입니다. And 그리고 now 이제 this blessing 이 축복 어떤 축복이죠? Then handmade 당신의 하녀가 has brought 가지고 온 unto my Lord 내 주에게 가지고 온이 축복 그러니까 이게 그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Let 하게 하십시오. It 그것을 입은 바로 비기분 받아들여지게 이 옷이죠. unto the 영민 당신의 부하들에게 요게 that 후죠. 이 that가 누구냐? 아활로 따르는 my lord 내 주를 따르는 그 사람들 이 병사를 얘기하는 거죠. 에게 나누어 주십시오라는 거죠. 비기분이 수동태니까 주어지게 하십시오니까 당신이 주십시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나누어 주십시오. I prayed 당부드리건대 forgive 용서하십시오. The trespass of the handmaid 당신의 여종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For 왜 그러냐면 The Lord 여호와께서 will certainly make 확실히 하게 하셨습니다. My Lord, 내 주로 하여금, sure, 확실히, 확고한 지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데이비드로 하여금, 가문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 얘기가 결국은 요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Because, 왜 그러냐면, My Lord, 내 주께서, 여기서 Lord는 소문자죠? 예, 데이비드예요. 여기서 롤드는 대문자죠. 예, 여호와를 얘기하는 거죠. 화이튼트 싸우시기를 더 베르스 오브 더 롤드 여호와의 전쟁에서 싸우시는 거고 그리고 이부 어떤 악함도 had not been found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n the 당신 안에서 all the days 당신의 모든 날 동안 살아온 날 동안 이란 뜻이죠. 살아오면서 어떤 악도 행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치켜세운 거예요. Yet 아직도 man 어떤 사람이 이제 risen 일어나져서 to pursue
추적하기 위해서 당신을 요 펄슈가, 물론 요건 전체가 이제 부사지만 얘가 원래 부이니까 얘를 오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to seek 요 to가 to one이라고 하면 요 to가 to two가 되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seek 찾기 위해서 얘도 V라고 볼때 디소 당신의 목숨을 버트 그러나 또 so my lord 내 주의 목숨은 shall be bound 묶여져 있습니다. In a bundle of life 한 덩어리의 생명으로 with the Lord 여호와 함께 the God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그리고 the soldier of the enemies 당신의 적들의 목숨 them 그들을 share he 당신은 sling out 내던지게 될 것입니다. as 뭐처럼 out of the middle of sling 그 물매에 갇혀 있는 돌멩이처럼 그 뜻이에요. 여기 돌멩이라는 말은 없지만 물매에 갇혀 있는 것처럼 and 그리하여 it 그것이 shall come 될 것입니다. To pass 이루어지게 when 뭐뭐 한때 the Lord 여호와께서 shall have done 하실 때에 to my Lord 내 주, 즉 데이비드죠. According to 이게 전치사죠. All the good 모든 좋은 일, 어떤 좋은 일이죠? 이게 위치죠. He 그가 the Lord 가시죠. Had spoken 말씀하셨던 concerning 당신과 관련하여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쉐어 뭐뭐 하십시오. Appointed 그러니까 지명하기를 D 당신을 뭘로 지명한다? Ruler 지배자로 over 이스라엘의 지배자로 즉 이스라엘 왕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That 그렇게 하여 this 이것이 shall be no grief 슬픔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Unto thee 당신에게 또한 노아 역시 안 된다 그런 뜻이죠. Offense 환하게 of heart 당신의 이 마음을 unto my lord 내 주의 이들 그리하여 that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또 당신은 has to shed 흘리게 뭘 blood 피를 흘리게 causeless 원인 없이 또한 And that 바로 my lord 내 주께서 데이비드를 얘기하는 거죠. 요 소문자니까 has avenged 복수하지 힘세였고 그 스스로가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복수하게 버트 그러나 뭐뭐 한때 when the lord 여호와께서 share of the earth 다루실 때 where 잘 with my lord 내 주를 잘 보살피실 때라는 거죠. 요게 데이비드죠. then 그때 Remember, 기억해 주십시오. The handmaid, 당신의 여종을. 그러자 데이비드가 said 말했습니다. To Abigail, 아비가이어에게 blessed. 이게 보어죠? 지금 도치된 거예요. Be 축복 받을지어다. The Lord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종의 이제 수동태처럼 보셔도 되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되는 거죠. 바로 세느 보내신 디 당신을 this day 이 당신이 누구예요? 아비가이어죠. 오늘 to meet me 만나게 하려고 나를 그러니까 요 D가 목적어로 투부정사의 실제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게 한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blessed 찬송 받을지어다 또는
칭찬 받을지어다, the advice, 당신의 그 종에게, 요 advisor라는 뜻이죠, 요게. 충고를 한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me. 그리고 blessed be, 축복받을지어다, 도, 당신 역시. 바로 has kept, 지켜준 me, 나를 this day, 오늘 from coming, 하게 하는 to shed, 흘리게, 뭐를? blood, 피를,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기서 blood는. 그리고 from avenging, 복수를, myself, 나 스스로가 하는 복수를, with my own hand, 내 손을 빌어서,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묻히게 하지 않게 한 것을 찬송한다. 그런 뜻이죠. For, 왜 그러냐면, in very deed, 이 바로 이 행동, at the Lord God of Israel, lived,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건대, 위치, 이 디드가 요 위치죠. 바로 이 행동, had kept, 지킨 미 나를 back, 물러나게 한 거죠. From hurting the 당신을 해치는 것에서 한 except 만약에 뭐뭐 하지 않았다면 도 당신이 has hasted 서둘지 않았다면 그리고 come 서둘러서 오지 않았다면 to meet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게 부의고 얘가 오 구조죠. Surely 확실히 되어 유도부사죠. Had not been left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Unto 나바 나바에게 by the morning light 아침 해가 뜰 무렵이면 any 그 누구도 얘가 이제 주어죠. 그 누구도가 뭐예요? 이게 위치하고 후를 지금 겸하고 있죠. 피티스 아까 얘기하듯이 소변을 against the wall 벽에 대고 소변을 보는 사람이니까 남자들이죠. 남자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 그렇게 해서 데이비드가 received 받았습니다. Of her hand, 그녀의 이 손을, 그 바로 뭐죠? Which she, 그녀가 had brought, 가지고 왔었던 him, 그에게, 데이비드에게, 요게 I오고 요 위치가 D오죠? 요 D오가 뭐예요? 요 that죠? 요 that가 그 이제, 그 loaves, 뭐 이런 이제 음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said, 말했습니다. Unto her, 아비가에게, go up, 올라가라. In peace, 화평 중에, to thine house, 당신의 집으로, 그리고 보라, 아이, 내가, have, hearkened to까지죠. 예, 들었다, the voice, 당신의 이 말을, 그리고 have accepted, 수용했다, the person, 이거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부탁이란 뜻입니다. 당신의 부탁을. And, 그리하여 아비가이어가 came to 갔습니다. 나바에게 그리고 비호도 보니 히 나바죠. 남편 나바가 had 주최하고 있었어요. feast 연회를 in his house 그의 집에서 like 그 연회가 어느 정도 성대했느냐면 뭐뭐처럼 the feast of king 왕의 연회에 같이 그리고 나바스 하트 나바의 마음이 어저 메리 아주 기뻐하고 있었어요. Within him 그 스스로 볼왜 그러냐면 he 그가 was very drunken 술에 잔뜩 취해 있었기 때문에 your 볼 그리하여 she 그녀는 told 말 him 그에게 nothing 그 어느 것도 말하다니까 말하지 않았다죠. Less or more, 작든 크든 간에 오늘 언제까지? The morning, the 해가 아침이 light 밝을 때까지. 실제 요거를 이제 접속사로 보셔도 되지만 전치사로 보시고 the morning light를 명사로 보셔서 전명구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0개의 verses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를
명사절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살펴보고 역시 사무엘상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